우리 정소영 미국 변호사님은 현재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로 계시는데요. 연대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졸업하셨습니다. 저서로 미국은 어떻게 동성 결혼을 받아들였나, 또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세계관 특강, 고전이 알려주는 생각의 기원 등등과 함께 우리에게 또 동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또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책,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하는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에게 또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때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오늘 제 강의는 다 기억을 못하시더라도 기런평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기억하셔서 꼭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시라 참 안타깝, 늘 고생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많이 못 도와드려서 정말 죄송한 마음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오늘 그 후기 기독교 시대의 세계관 전쟁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이시거나 최소한 신학을 좀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다 계셔서 사실 저는 이런 쪽이랑은 사실 전혀 아닌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그런 기분인데 그래도 조금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는구나 라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제가 후기 기독교 시대의 세계관 전쟁 이렇게 이제 붙였죠. 이건 제 책과 저희 아카데미 소개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이 후기 기독교 시대란 말을 많이 합니다. 포스트 크리스티애니티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의 뜻은 기독교는 이제 지나갔다, 맛이 갔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교회입니다. 한때 교회였죠. 지금은 카페로 변한 그런 장소입니다. 교회가 유럽에 굉장히 많은데 오래된 500년 이상 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 인원은 노인 20, 3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50년에 한 번씩은 수리를 해줘야 이게 유지가 되는데 수리를 할 수 있는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판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주로 카페, 도서관 뭐 이런 걸로 많이 팔린데 그만큼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스트립바가 되거나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십자가에서 초승달만 바꿔 다는 그런 일들이 지금 유럽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바나그룹이라는 미국의 크리스천 컨설팅 회사에서 한 조사입니다. 이 여덟 가지 질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속으로 나는 여기서 몇 가지나 예스라는 답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덟 가지를 다 예스라고 한 사람들의 비율이요,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되실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한 것은 소위 본인이 스스로 나는 거듭난 크리스천이다, born again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한 미국인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몇 프로나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난 이 여덟 가지에 다 동의한다, 망설임 없이 예스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9%예요. 되게 낮죠.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요즘에는 이 여덟 가지에 대해서 다 예스를 하실 수 있는 복음주의 목사님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기 기독교라고 얘기하죠. 그럼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유럽이 엄청나게 야만의 도시였어요. 야만의 세상이었어요, 거기. 여러분께서 옛날 바이킹이나 그런 뭐 그 영국의 켈트족 막 이런 영화 같은 거 보시면요, 야만인도 이런 야만인이 없어요. 그 야만인의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야만인들이 이 계몽을 한 거죠. 계몽을 해서 엄청난 문명의 꽃을 피우고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 그것은 세계관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말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세계관을 공부를 해보니 세계관은 실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종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대전제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도 하고 이해도 하고 거기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을 호모 리들저스, 종교적인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 안에 누가 무엇을 채우느냐의 싸움이 세계관 전쟁이고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서구 사회는 그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었죠. 그렇지만 17세기 데카르트 이후에 이 계몽주의 철학이 나타나면서 이성과 합리주의가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밀려난 결과가 바로 오늘의 유럽과 오늘의 미국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무엇을 실제라고 믿는가?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오늘날에도 역사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다 진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린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현재 이 모양 요꼴로 살게 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 총장님 설교하실 때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문제가 다른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이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성화를 이루지 않는 한 세상의 시스템을 아무리 좋게 바꿔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것이 기본적인 그 성경적 세계관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세계관은 정반대로 가죠. 이들은 눈에 보이는 이 자연세계가 다입니다.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느껴지고 하는 것들이 실제 리얼리티라는 것이죠. 그 토대 위에서 이 사람들은 모든 인간관이라든지 사회관이라든지 구원관을 세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인간은 진화라는 존재이죠. 진화라는 말은 무목적성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아무 목적 없이 물질로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인 것이죠. 그런 존재만 잔뜩 살고 있으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의 문제의 원인은 이런 구조의 문제이죠. 생존 경쟁을 막 이끌어내는 그런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또한 인간의 어떤 본능과 인간의 발전 가능성을 억압하는 종교의 문제입니다. 특히 기독교가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이렇게 도덕적인 억압을 가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이죠. 그 스트레스를 성적으로 해소를 해라. 이게 프로이트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궁극적인 이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 이성과 인간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해탈을 통해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죠. 이슬람은 뭡니까? 이슬람은 이슬람의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들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통한 구원이라서 이들은 인본주의이지 절대로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자, 지금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많다고 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 세계관을 저희가 드는데 그 여섯 가지 중에 하나가 성경적 세계관이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다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그 인본주의 세계관에는 세속주의, 세속적 인본주의라고도 하는데 secular humanism이죠. 세속주의가 있고 마르크시즘이 있고 그다음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고 뉴에이지가 있고 이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슬람은 빼고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학과 기술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병에 걸렸으면 약을 개발하면 되죠. 배가 고프면 유전자 조작식품을 만들어가지고 식량 증산을 늘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인간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전자 가위 기술로 원래는 도마도나 옥수수 같은 애들이 질병에 이제 취약하거나 그러면 그 유전자를 이렇게 좀
잘라내가지고 뭐 튼튼한 도마도를 만들고 뭐 이런 기술이 한 10여 년 전에 이미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2020년에 미국, 2020년에 노벨 화학상을 이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시킨 두 명의 여성 과학자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노벨상을 수상하들 때 그 수상 소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술은 절대로 인간에게 쓰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들 스스로도 이걸 발견해놓고 날마다 악몽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이 기술이 인간에게 적용이 될까봐. 그런데 2018년에 이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한 인간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이에요. 원래 전 세계 과학자들이 서로 협의를 했어요. 이건 인간한테는 하지 말자. 근데 이 협의를 깬 중국 과학자 허젠쿠이가 나타난 겁니다. 이 허젠쿠이가 그 에이즈에 감염된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데 태어나기 전에 태아에 있을 때 태아 검진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도 HIV에 감염이 돼 있더라는 거죠. 쌍둥이였는데. 그래서 태아에 있는 아이들의 유전자에서 그 HIV를 도려내가지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세계에 딱 발표를 했어요. 세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 뒤집어졌죠. 중국 당국이 이 사람을 체포해서 3년 동안 감옥에 가둬놨어요. 근데 3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뭘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좀 있으면 추록을 한대요. 세속주의는 그런 식인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여러분, 마르크스주의가 구소련 무너지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완전 오산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새롭게 문화적인 옷을 갈아입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그리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 구조적인 희생자 그룹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사회 정의라고 해서 소셜 저스티스 무브먼트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마크스는 원래 자본가와 노동가를 구별했죠. 그렇게 해서 그 둘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피해 혁명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뉴 마크시즘, 네오 마르크스주의는 남과 여를 싸움을 붙입니다. 페미니즘의 백그라운드는 마르크스주의예요. 그래서 이 남녀가 서로 갈등하게 만들어요. 또 이성애자와 성소수자로 또 그룹을 나눠요. 그래서 성소수자 역사적으로 우리가 계속 핍박받았으니까 이제는 니들이 좀 당해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성소수자 인권운동이에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인들이 미국에서 역사상 엄청나게 우리가 고통당했는데 백인들 니들 좀 당해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를 움직이는 그 자양분이 분노입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아까 우리 기름평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핵심이 상대주의예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다 서로 받아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성별, 성적 지향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지금 첫 번째 그 남자반 여자반으로 나온 이 사람은 성별을 내가 결정하겠다. 성별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고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은 남자 동성애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이 남자 동성애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CNN의 간판 앵커인 앤더슨 쿠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빨간 옷 입은 남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대리모를 통해서 낳았죠. 난자를 사고 여자의 자궁을 사고 여자의 젖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생물학적인 엄마가 없는 굉장히 기형적인 환경에서 진짜 아동 인권을 차원에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들이 했는데 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성적 지향을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내가 남자랑 섹스를 하든 여자랑 섹스를 하든 동물이랑 하든 시체랑 하든 기계랑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6월 24일인가요? 미국에서 연방 차원에서 낙태 그 허용을 이제 금지하고 각 주별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낙태를 임신 중단권이라고 해서 여성의 기본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을 이야기하죠. 내 몸에 든 것이니까 내 몸에 든 세포 혹을 떼어내는 것에 대해서 국가든 뭐 교회든 아무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죠.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그냥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최대로 요즘에 맞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는요. New spirituality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되죠. 그 하나님에 대한 영성은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뭔가 something else, 다른 거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영화 아바타를 기억하실 텐데 그 영화 아바타에 보면은 착한 나비족이라는 이렇게 생긴 족속이 있죠. 이 족속들이 나쁜 지구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물리칩니까? 다 같이 모여요. 다 같이 모여서 생명나무같이 생긴 그 나무 주변에 삥 둘러앉아가지고 손을 잡고 몸을 흔들면서 집단적인 주문을 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무의 에너지에 이 사람들이 막 커넥트가 돼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내서 결국 지구인들을 물리친다. 이게 헐리우드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뉴에이지예요. 이 사람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주는 뭔가 비인격적인,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인간이 느끼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뭔가 이런 그 훈련을 통해서, 개인의 훈련을 통해서 이 알 수 없는 힘을, 우주의 힘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거나 내가 거기에 접속, 여러분 생각대로 팅 이런 거 하고 있죠. 이런 광고들은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 네가 생각 열심히 해. 그러면 우주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거야.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문화로서 광고, 영화 이 모든 것에 뉴에이지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분별하기도 어려워요.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두 번째 그림은 인도에 있는 그루입니다. 현자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질문을 막 얘기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요새 대기업 회장이 됐어요. 왜냐? 사람들이 너무 공허하니까요. 이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막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허브차 같은 거 막 만들어가지고 이 차를 마시면 마음이 평화가 올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이 됐어요. 참 황당한 일이죠. 특히나 더 황당한 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의 젊은 10만 명이 해마다 군대를 마치면 그 이렇게 주잖아요. 꽤 많은 돈이 모인다고 해요. 그러면 이 돈을 싸질러지고 얘네가 그 불교의 성지, 힌두교의 성지인 네팔을 가서 그 네팔 안에 우리나라 이태원 같은 데가 있대요. 그 네팔 안에 가가지고 거기서 마약도 해서 환각 막 하고 뭐 명상하고 막 이런 식을 하는데 그 타이밍에 갈 수 있도록 유월절 패키지가 있답니다. 관광 상품 중에. 아이들이 네팔에 가서 있을 동안에라도 유월절은 좀 지켜다오 얘들아. 그래서 나라에서 랍비를 파견하고 뭐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뉴에이지가 얼마나 영향이 많은지 여러분 모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타로점 이거 갖고 왔는데요. 우리 젊은이들 타로점 엄청나게 치고 다니죠. 사주 카페, 타로 카페 재미로 쳐요. 재미로 치지만 이 아이들이 이 타로점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자기 인생을 자꾸만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병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이 사회가 얼마나 병적인 것을 목회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진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겠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의 그 닉네임이 거짓의 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예적부터 오늘날까지 똑같은 거짓말을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 얘기는 정말 아담과 이브 때부터 오늘날에도 계속 써먹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나에게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인 것이죠. 그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 말씀이 이러하시니 이것이 옳고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다. 이제 그러면 이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사단은 우리들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 거짓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아까 사기꾼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전략이에요. 걔네는 항상 거짓말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의 선한 심성을 이용해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이제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걸로 끝이 되면 안 됩니다.
과거 우리 교회는 영적 그림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굉장히 앞서 있었어요. 교회가 사회를 선도하던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교회 얘기를 하거나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너무너무 시시한 것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지적인 욕구도 영적인 욕구 못지않게 충분하게 쏟아붓지 않으면은 더 이상 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들이나 부모님들의 말에는 권위가 더 없어집니다. 우리 세대는 애들보다 결코 똑똑할 수 없는 세대예요. 이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글로벌리 정보를 입수합니다. 우리하고는 말이 안 통하지만 걔네들은 전 세계의 같은 또래하고는 말이 통해요. 여러분 BTS 보시죠. BTS는 한국말로 노래를 해요. 그렇지만 전 세계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을 하셔도 단단히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그 고래짝부터 내려오는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똑똑하지만 사실은 이게 리얼리티, 실제에 기반하지 않은 믿음, 그 세계관의 토대 위에 포스트 모더니즘도 있고 막시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세계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방황을 합니다. 우리가 남녀가 생물학적인 실제잖아요. 염색체가 그 실제잖아요. 그 실제에 기반을 해서 법도 만들고 그 실제에 기반을 해서 학문도 해야 되는데 실제가 아닌 느낌과 감정과 주관에 따라 난 남자 할래, 난 여자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후유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끝까지 가본 트랜스젠더가 많지 않지만 미국은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남자로 태어났다가 군인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자로 갔어요. 여자로 가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법원에다 소송을 내가지고 나를 제3의 성인 non-binary로 인정을 해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랬다가 이 사람이 결국 다시 남자로 지금 트랜지션하는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공교육 상에서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니까 부모가 알지도 못하게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선생님, 제가 성정체성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남잔데 그냥 바느질이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그래 너 여자 되고 싶니? 그럼 호르몬 패치를 붙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부모한테 안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그럼 이미 게임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세상이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행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를 회복해야 되겠죠. 저는 여기 계신 목사님들 앞에서 감히 제가 신학을 말하는 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해보지도 않았고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얻어듣는 게 있잖아요. 얻어듣는 걸 보니까 뭐 자유주의 신학이 있대요. 퀴어 신학이 있대요. 민중신학이 있대요. 여성신학이 있대요. 그래서 아니 신학은 한 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뭔 놈의 이름이 이렇게 많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여성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성별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그게 여성신학이래요. 저같이 신학을 하나도 모르는 평신도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 어머니 이랬으면 저는 아마 하나님 어머니라 불렀을 텐데 그냥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냥 아버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걸 가지고 신학에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감리교 신학대학원 제가 오늘 처음 와봤는데 이 학교가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라고 제가 들었어요. 홈페이지에 그렇게 써놨던데요. 그래서 제가 헐 이러면서 엄청 기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학교에서 감리교의 복음주의, 이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전 세계에서 어디서 지키겠어요. 세계 최대 학교가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학교를 진짜 잘 지키셔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강의가 폭주를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별로 나다니는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정말 1년 365일을 집에만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코로나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전혀 괴롭지 않았어요. 그 2주 동안 집에서 책을 읽고 어디 딴 데 안 나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엄마는 그 상태 그대로 수녀 원장을 하면 딱 맞겠다. 이제 그렇게 할 만큼 제가 안 나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체력도 없고. 근데 최근에 6월 달에 제가 하나님 저 그냥 좀 안식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강의가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그때 저한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좀 잘 나가나, 내가 앞으로 좀 잘 나가려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강의가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감동이 너 돌멩이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났던 구절이 이거예요.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사파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광경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이제 막 환영하고 뭐 당신이 시하십니다 이런 환영을 할 때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얘들 입 좀 닥치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인 니들이 못 알아듣고 말 안 하면은 내가 이 돌멩이들도 일어나가지고 소리치게 말씀인데 제가 돌멩이에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이 신학하신 분들이 말을 안 하시면 앞으로 저 같은 돌멩이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계속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굉장히 피곤해요. 저는 정말 집에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셔서 제대로 좀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